고향의 여름 시청자라면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대첩 잡을 때 쓰는 거랭이와 똑같더라고요. 근데 땀 좀 빼셨잖아요. 그렇죠. 엄청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이 통통하게 살얼은 우렁이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냥 바닥 한번 쓱 끌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쉽네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바닥을 긁을 때마다 한 움큼씩 올라오는 누렁이. 동글동글한 누렁이 잡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우와, 이번엔 많다. 네. 우와, 이번엔 많아요. 오! 그런데 수저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아버님, 예. 이게 뭐지? 이 포도송이, 이게 뭐 이상한 거 붙어있는데 이거 청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돼.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우렁이 알. 이 분홍색 이게 우렁이 알이라고요? 네, 이쁘죠, 색깔이. 아니 근데 어떻게 저기 벽에다 저렇게 알을 놔요? 우렁이는 교미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산란하는데요. 한 번에 200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이야, 진짜 신기하고요. 알이 앙증맞고 예쁘네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색깔이 더 예뻐요. 네, 그리고 이 우렁이는요. 우리나라 벼농사에도 아주 큰 기여를 하는데요. 깨끗하고 건강한 쌀을 만드는데 한복 단단히 한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 우렁이가요. 저희 그 사람들이 먹는 식용으로 말고 농촌에서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도 쓰인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요즘은 뭐 식용도 식용이지만은 벼 우렁이 농법에 지금 많이 우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내기 때 이양 후에 네. 한 3일에서 7일 이내에 우렁이가 투입해서 제초용 효과를 갖다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렁이 친환경 농법으로 우렁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벼도 쑥쑥 자라게 해주고 네. 우리가 맛있게 먹게끔도 해주고 네. 우렁님이네요, 우렁님. 그럼 우렁님으로 영양 보충 한번 해볼까요? 님이라고 부르고서 지금 드시려고요?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렁이 튀김을 만들어서 소스 곁들이면 우렁이 탕수육이 완성되고요. 고소한 우렁이 부침개는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이야, 구수한 된장찌개에 우렁이 환상의 짝꿍이죠. 그렇죠. 된장. 이거 우렁 된장. 네, 우렁이 찜도 별미 중에 별미고요. 매콤한 우렁이 무침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삶기만 해도 맛있는 우렁이. 우렁이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이날 알았는데요. 상이 정말 푸짐하죠. 서양 달팽이 저리 가랍니다. 소중한 우렁입니다. 봄날이에요, 봄날. 네,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음식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오늘. 네, 분위기가 내내 좋았는데 이 많은 우렁이 음식 중에 혹시 이게 제일 맛있다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탕수육. 탕수육이 아니죠. 우렁은 그래도 네. 생이 아니라 삶아서 데쳐갖고 초집에 찍어 먹는 게 제일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이거. 예, 드셔보시겠어요? 네네네. 예, 잠시만요. 어머머, 이거 쏟나 이거 삶은 거거든요? 네네. 찍었어. 그래가지고 초집에 찍어서 드세요. 아, 바로. 예. 또다시 군침이 도네요. 어때요? 이야, 요거. 맛있죠? 쫀득쫀득 맛있네요. 예. 이거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찌잖아요. 아, 고단백이라 살도 안 찌고 피부에도 좋고. 네. 예, 남자들 특히 숙취에 최고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뭐 간에도 좋고. 아, 그래요? 예. 저도 우리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혹하시겠네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숙취 해소되는군요. 네, 성세정 아나운서 참고해 주세요. 저를. 네, 긴 기행 겨울잠에서 깨어나 사람들에게 맛과 영양을 선사하는 고마운 우렁각시. 영양을 보충해주는 좋은 음식으로 또 한국 농업의 큰 일꾼으로 활약할 김해우렁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렁이 많이 드시고 봄철 건강 지키세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자랑거리를 만납니다. 네. 고향 명품이지요. 전영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영미입니다. 이 전라남도 영광의 대표 명품 굴비가 변신을 통해서 또 다른 명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싸게 전남 영광으로 가보시더라고요. 아쉽죠. 아, 다 뼈 바르는 게 성가시죠. 맞아요. 그렇죠. 이 뼈. 먹어버려야 돼. 으따, 굴비의 변신은 무대랑께.